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DLC 지역을 빠르게 깨는 루트를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풀로 올라가야 재밌겠죠? 재밌다기보다는 의미가 있겠죠? 자, 먼저 묘지 평원에 들어섰고, 여기 축복 일단 찍고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성체 정면으로 일단 먼저 갈게요. 성체 정면 갔다가 이제 징벌 요새에서 연기로 타고 징벌 요새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모스의 폐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딱 1, 2, 3, 4, 5분 순서대로 쭉 가볼게요. 자, 이 루트는 뭐 쓰실 분이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뭐 DLC를 빨리 깨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루트가 있다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황금아마 그러니까 그림자의 성 정문을 거치지 않고 메스메르로 갈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서 따지고 보면 전투 한 번도 안 하고 메스메르한테 가는 거죠. 이 루트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한 번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실수를 하고 이러면은 또 편집 프로그램에 옮기가지고 컷 편집하고 막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편집 과정 없이 바로 올리고 싶단 말이지. 아, 그래도 편집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제 자막 같은 걸 넣어야 돼가지고 그래도 컷 편집을 안 하고 싶다 뭐 그런 거죠. 자, 이 성체 정면 축복 찍어주고 바로 갈게요. 2번으로. 자, 2번으로 가려면 여기서 언덕을 안전하게 내려가 봅시다. 여기서 안 죽겠지? 자, 여기 지나면은 이제 2번 쪽에 연기류 봉인 있잖아요? 연기류 봉인이 멀기트의 구속구나? 뭐 모그의 구속구 이런 걸로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써도 되지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정석으로 깨주고, 안 깨지노. 어? 깨주고. 아, 이게 찌르는 거라 가지고 저잘안 찌르지 못하겠네. 올라가고 한번더 올라가고 징벌 요새 여기는
보험용으로 찍어놓고 갑시다. 필요 없긴 하지만. 여기서 점프. 한번더 점프. 오케이. 바로 말 타주고 보스 배워 갈게요. 원래는 정석적으로 가려면 그림자의 성 정문으로 가서 황금아마 잡은 다음에 이제 7층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레버 땡겨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 루트를 이용하면은 이제 조금 말을 좀 많이 타긴 하지만 이제 메스메르 쪽으로 좀 쉽게 갈수 있다. 보스전 안 하고 갈수 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시간이 이게 더 빠른지 안 빠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서 잘 내려가야 되는데. 제발. 오케이. 잘 내려왔고. 일단 보니 마을로 갑시다. 이거 제가 정확하게 뭐 비교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게더 빠른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이거는 전투를 안 하고 가는 게좀 메리트가 있어서 보스전을 안 하면은 그만큼, 글쎄, 이게 시간이, 그래도,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근데 전투를 안 하니까 조금 더 편하긴 하다. 뭐 그런 거죠. 보니 마을 왔고. 여기서 점프됩니다. 그냥 무시할게요. 여기 지나면은 이제 매료 깨지죠? 매료 망가지고, 뭐 봉인 풀리고. 말만 거의 한 10분 정도 타는 것 같은데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보관고 뒷구역으로 이어지는 도구 입구.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마킹도 다 지우고 갈게요. 자, 가봅시다. 제발 컷 편집 없이 한 번에 성공하길.
여기서 점프하고. 점프.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오른쪽. 세 번째 왼쪽 문으로 나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 여기로 나가면 엘리베이터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안고로 가게 되죠. 올라가서 좌회전. 그다음에 축복 찍어주고. 옆으로 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저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다락방이죠. 엘리베이터.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다음. 여기서 뭐 점프 잘못해서 죽더라도 메스메르 방으로 이어지는 그 마리카 쐐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요렇게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딱 붙어서 내려가면은 낙사 안 하거든요. 요러면은 메스메르 방으로 이어지는 저기 문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지름길이 있었다. 빠르게 축복 체크하고. 얘는 따라와도 축복 앉을 수 있거든요. 축복 빠르게 앉아주고. 오케이. 자, 버프하고. 자, 메스메르 잡아봅시다. 자, 이렇게 전투 한 번도 안 하고 메스메르 오는 루트. 사실 이 영상 찍은 이유가 이거라서 이 루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나 맞는 거예요? 죽을 뻔했네. 방패 들고 있었는데 왜 맞는지 모르겠네요.
잡고 나도 죽었냐? 뭐 상관은 없죠. 잡았으니까. 자 일단은 메스메를 잡았고 그 다음에 보관고 뒷구에 여기로 돌아갑니다. 자, 보관고 뒷구에서 여기 사다리 있는 쪽 여기로 가서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보관고 1층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저기 라프의 옛유적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있죠. 여기서는 뭐 정상적으로 라단 가면 됩니다. 근데 라단까지 몇 분 걸리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지금 한 17분 정도 찍힌 것 같은데 30분 안에 되려나? 잘 모르겠네. 애니를 일림이 은근히 좀 길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자, 축복은 찍어주고 여기서는 어느 루트로 가는 게 제일 빠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아는 최단길로 일단 가볼게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숨겨진 문 쪽으로 향 그 이어지는 그쪽 길도 있는데 일단 제가 아는 길로 여기서 문 보이면 그냥 좌회전하고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더 오래 걸리려나? 문 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문 여는 시간이 은근히 많이 잡아먹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좌회전하면 다음 축복으로 가는 길. 여기서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축복 안 찍고. 어우 떨어질 뻔.
거인 지나고 유적안으로 진입한 다음에 여기도 보스 방으로 빨리 가는 길이 있을 법 같긴 한데 이쪽은 제가 연구를 안 했거든요. 사실 메스메르 가는 방만 연구함. 그것만 연구하고 딴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냥 제가 아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마 그 모구의 구속구 같은 걸로 연기류 깬 다음에 그 연기류를 이용해서 여기 보스방으로 더 빨리 갈수 있나? 그건 아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다. 생각보다 그것도 느릴 것 같아. 이게 최단거리 같은데? 됐고. 보스 잡으러 갑시다. 안 맞아. 네가 빨리 잡혀야 된다고. 불태우면 N11까지 바로 진입. 여기서 라당까지 가는 길은 뭐 하나밖에 없겠죠? 스피드런 하는 사람들 좀 뒤져봐야 되나? 야, 언제까지 쫓아갈 거야, 너? 여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가려면 얘를 잡고 가야 되죠? 혹시 모르니까. 아, 나 얘가 제일 싫어, 진짜로. 오케이. 무빙 쩔었고.
여기서는 한번 쉬었다 가야 될것 같아요. 어우.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진짜. 너무 아프잖아. 겁내 아프네. 얘는 안 잡고 와도 될 거고. 여기도 안 잡고 가도 되겠지? 도망쳐. 뒤도 돌아보지 마. 도망쳐. 오케이. 설마 여기까지 오냐?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레다 뒤에 숨어. 오케이. Okay. 갑시다. 아, 뿔인간, 레다, 낙엽에다 이렇게 세 마리 나올 텐데. 빨리 돌아가자. 자, 이렇게 해서 라다만 보면 되죠.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라단 쪽으로 뭐 잡는 속도가 좀 더 빨랐다면 뭐 30분 안쪽으로도 충분히 라단 잡으러 올 수 있겠네요. 한번 쉬었다가 코기로 라단 혼내주러 갑시다.
헉? 헉? 힐러 해! 힐러, 오케이. 완료. 이렇게 해서 32분도 안 돼서 라단까지 컷했습니다. 자, 이런 루트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코코기 빌드로 해서 묘지평원이랑 가이드 이제 다시 빌드 짜가지고 동선 짜서 새로운 동선을 이제 제대로 짜가지고 영상 가이드 영상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